여러분, 여기 어딜까요? 총면적 330만 제곱미터, 38개의 건물과 상징물, 천천히 돌아보면 한나절 예상, 포로로 잡혀온 우리 조선인 공사에 투입. 맞습니다. 중국 요령성 심양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소릉입니다. 청태종 홍타이지의 무덤이지요. 보통 창업주보다 작게 하는데 태조 누르하찌보다 규모가 큽니다. 청에서 그의 위상을 실감케 하는데요. 홍타이지는 누르하찌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 경쟁자 다 물리치고 후금 2대 칸으로 즉위하죠. 이때 당시 후금의 인구는 얼마일까요? 오차는 있겠지만 기록을 요약하면 명나라 1억, 조선 800만, 후금 100만으로 조명 동맹과 비교하면 100분의 1도 안 되죠. 좀 엉뚱하지만 현재로 대비해 보면 대한민국 5천만, 미국 3억 5천만, 한미 동맹 합 4억, 북한은 2,600만이니 20배가 안 되죠. 단순하게 인구로만 본 건데요. 그는 이런 약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여러 민족을 대우해주고 아우르니 명군, 몽골, 조선 군대까지 투항해오며 통합의 리더십으로 약점이었던 인구, 화포, 해군력까지 키우죠. 이런 힘을 바탕으로 1635년 세계 최대 영토를 경영했던 징기스칸 대원제국을 상징하는 대원전국 옥새까지 차지하며 몽골을 정벌하고 대청으로 국호를 바꾸며 황제에 즉위하죠. 그리고 명과 계속 동맹관계 유지하고 본인에게 복종하지 않는 조선을 직접 군사 이끌고 침공하여 남한산성에서 버티던 인조를 47일 만에 무릎 꿇게 만드는데요. 정말 이 시대의 무능한 지도자와 유능한 지도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볼수 있는데요. 오늘은 통합과 국방력 강화로 인구 100만으로 몽골을 복속시키고 조선을 굴복시키며 비록 명나라 멸망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청의 기틀을 잡았던 청태종 홍타이지가 남한산성에서 저항하고 있는 인조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를 소개하며 비록 적국의 지도자지만 당시의 영웅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편지에는 본인의 생각, 인조에 대한 평가, 당시 동북아 상황까지 볼수 있는 귀한 내용이기에 어떤 역사적 교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군사가 지난해 동쪽 우량아 칠때 너희 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요격을 한 뒤에 또 명나라 협조하여 우리나라를 해쳤다. 그러나 이웃 나라끼리 사이좋게 지내기를 생각하여 끝내 개의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요동을 얻게 되자 너희는 다시 우리 백성을 불러다가 명나라에 바쳤으므로 짐이 노하여 정유년의 군사를 일으켜 너희를 정벌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어찌 강함을 믿고 약한 자를 능멸하여 군사를 일으킨 것이라 할 것이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후로 거듭 너희 변방 신하들을 타이르기를 정민연에는 부득이 잠시 기미를 허락한 것이다. 이제 정의로 결단을 낼 테이니 경들은 각기 여러 고을을 타일러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하여금 각기 책략을 본받게 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원해서 종군하게 하라 등등의 말을 하느냐. 이제 짐이 친히 너희를 치러 대군을 거느리고 왔다. 너는 어찌하여 지혜로운 자가 책략을 본받고 용감한 자가 종군하게 하지 않고서 몸소 일전을 담당하려 하느냐. 짐이 강대함을 믿고 추호도 서로 범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약속으로 도리어 우리의 병경을 소란하게 하며 산삼을 캐는 자 사냥을 하는 자를 어찌하여 짐의 도망간 백성이라 하여 데려다가 명나라에 바쳤느냐. 또 명나라의 두 장수가 투항하여 짐의 군사가 가서 그를 응접하러 하는데 너희 군사가 대포를 쏘아 방해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것은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실마리를 또다시 너희가 연 것이다. 짐의 아우와 조카 등 여러 왕이 너희에게 글을 보냈는데 어찌하여 종내에 서로 글을 통한 예가 없다고 하였느냐? 정면에 너희를 정벌하러 오자 너희는 성 가운데로 달아나 오직 사신을 보내 강화를 빌었는데 그때 그리 오고 간 상대는 여러 왕이 아니고 누구였는가? 짐의 아우나 조카가 어찌 너만 못하냐? 또 외번에 제왕이 글을 보냈으나
너는 끝내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그들은 곧 원나라 황제의 후손인데 어찌 너만 못하냐. 원나라 때에는 너희 조선이 끊이지 않고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이처럼 도도해졌느냐. 보낸 글을 받지 않는 것은 너희 어리석고 교만함이 이에 이르러 극에 달한 것이다. 너희 조선이 요, 금, 원 세 나라에 해마다 조공을 바치고 대대로 신하들을 일컬었지 옛날부터 언제 남을 섬기지 않고 스스로 편안히 지냄을 얻은 일이 있느냐. 짐이 이미 너희 나라를 아우로 대접했는데 너는 더욱더 배역하여 스스로 원수를 만들어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도성을 포기하고 대고를 버려 처자와 떨어져서 서로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겨우 한 몸이 산성으로 달아나 비록 천년을 산들 무슨 얻을 게 있겠느냐. 정묘년이 치우고 씻는다고 눈앞에 평화를 깨뜨리고 화를 스스로 불러서 후세 웃음거리를 남기려 한 이 치욕은 또 장차 어떻게 씻으려 하느냐. 이미 정묘년이 치우고 씻으려 생각했으면 어찌하여 목을 움츠려 나오지 않고 여인의 처소에 들어앉아 있는 것을 달게 여기느냐. 내가 비록 이성의 몸을 숨기고 있으면서도 생각은 욕되게 살길 바라지만 짐이 어찌 너를 놓아줄까 보냐. 짐의 여러 내위 왕과 신하들이 짐이 황제를 선포하게 권고하였음을 내가 듣고는 이런 말을 우리나라의 군신이 어찌 참아 들을 수 있느냐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황제를 일컫는 것이 옳고 그름은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 도우시면 필부라도 천자가 될 수 있고 하늘이 화를 주시면 천자라도 외로운 필부가 될 것이다. 산골 구석 궁색한 귀화 밑에 앉아있는 너 따위가 뭔데 감히 천하의 천자를 점지하느냐. 뿐만 아니라 맹약을 배반하고 성을 쌓았으며 사신 대접하는 얘가 갑자기 못해졌고 또 사신을 보내서 너희 재상을 만나보게 했더니 개교를 꾸며 쳐서 사로잡으려 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명나라를 아비로 섬기고 우리를 해치려는 것은 또 무엇 때문이냐. 이러한 것들은 특히 큰 죄 몇 가지 든 것이고 그 나머지 소소한 혐의는 이루 다 말하기 어렵다. 이제 짐이 대군을 입고 너희 팔도를 설탕할 것인데 너희가 어버이로 섬기는 명나라가 어떻게 너를 구원하는지 두고 보겠다. 자식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어찌 구원해주지 않는 어버이가 있으랴. 그렇지 않다면 이는 스스로 백성을 물불 속에 빠뜨린 것인 수많은 중생이 어찌 너에게 원한을 가지지 않겠느냐. 내가 할 말이 있거든 분명히 고하라. 막지 않을 것이다.